2010 남아공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월드컵 특수를 기대하는 한인들의 마케팅이 활발합니다. 특히 가전업계는 요즘 월드컵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TV 판매가 평소에 비해 최고 40%까지 늘었습니다. 김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전자업계가 신바람이 났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남아공 월드컵 축구 경기를 앞두고 TV 판매가 부쩍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인 가전업계에 따르면 최근 월드컵 특수로 평소의 30%에서 40%까지 TV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화면이 크고 기능과 화질이 좋은 TV로 경기를 관람하려는 월드컵 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평소보다 30에서 40% 정도 매출이 증대되어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의 중계권을 가진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이 3D로 경기를 방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3D TV가 인기입니다. 3D TV가 지금 많이 반응이 좋고요. 그리고 LCD급에서도 120Hz급 제품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양마트는 월드컵을 맞아 내가 바로 슛돌이 고객